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호,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제에 적혀있다시피 좀 새로운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오늘은 일단은 저도 그렇게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이제 해본 유저로서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돈 벌기 좀 도움이 조금이나 되고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요, 일단 모두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온천 원숭이를 통해서 통행증 벌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통행증 벌이를 하려면요, 200마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온천 원숭이 돈벌이라는 건요, 이제 그 온천에, 여기 마비노기 온천에 이제 원숭이, 커다란 대식가 원숭이 4마리가 있는데, 이 4마리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면 이 녀석들이 가끔 쓸만한 템을 줘요. 그 중에서 통행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한번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멘마에 있는 이 식당에서 프레이저한테 먼저 가서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파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버터 비스킷이라는 거예요. 버터 비스킷, 네, 600원짜리 이 버터 비스킷을 대식가한테 줄 건데요, 한 마리당 대식가 한 마리가 한 20개 정도 먹거든요. 20개에서 30개 정도 먹으니까 4마리니까 한 80개 정도를 사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먼저 버터 비스킷을 80개 정도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80개 아니더라도 좀 한 40개 정도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먼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10개, 20, 아이고 잘못 샀다. 그냥 가져갈게요. 자, 30, 40 정도 된 것 같고요. 오케이,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50개 정도만 사서 대식가 원숭이한테 가겠습니다. 자, 대식가 원숭이한테 가는 방법은요, 요즘 프리시즌이라서 왼쪽 아래 보시면 스마트 콘텐츠를 이용해서 레네스 화산, 레네스를 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라스파 화산이에요. 라스파 화산, 라스파 화산을 치면 되고요. 아니면 자, 라스파 온천, 이제 유황제 말고 화산이 있는데, 아니 온천 치면은, 아이고 온천, 네, 마나톤은 온천이 있네요. 화산 온천이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컨텐츠로 가면 너무 편하지만 컨텐츠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에 있는 힐러집으로 가주도록 합시다. 자, 힐러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힐러집에 가면요, 모든 힐러에서 노래 좀 바꾸고, 자, 힐러집에 가면요, 모든 힐러집에서 이 기타 문구에 보면 이제 화산 온천 여행 티켓이라는 게 있어요. 한 장에 5,000원짜리 요걸로 사셔도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저 포션 중독 걸렸어도 가시면은 편히 갈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일단 저는 라스파 화산 온천 터미널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크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기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부터. 자, 여기 보시면요, 온천에 대식가 원숭이들이 있어요. 네, 대식가 원숭이들인데 이 원숭이가 중요하죠. 얘들이 먹을 걸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주면은 얘들이 아이템을 줍니다. 자, 한번 음식을 줘볼게요. 자, 음식을요, 참고로 얘들 개수 상관없이 한 번에 다 먹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버터 비스킷 주고요. 주면요, 자, 힐링, 뭐라고? 동물 사냥 힐링, 책을 얻었네요. 네, 이렇게 가끔 잡템도 주고요. 계속 주다 보면요, 스태미나 포션도 주고, 자, 책도 주고요. 네, 이런, 자, 보이시죠? 알비 던전 통행증 박스, 요런 데서 바로 알비 상급, 아니면 불완전한 알비 통행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줘보겠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줘볼게요. 자, 던전 통행증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줍니다. 자, 포션 초대장, 자, 포션 라비 던전 종이 비행기입니다. 네, 책 자, 포션 부활의 포션, 메투스 날개? 메투스 날개는 뭐지? 메투스로 가는 날개네요, 말 그대로. 자, 메투스로 가는 날개라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네, 그 데미지 나오는 거. 자, 포션, 자, 포션 메투스 날개 또 줬고요. 네, 책, 포션 책. 자, 이제 배가 부른대요. 배가 부른다고 해서 끝났죠. 이렇게 되면 다음 원숭이한테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원숭이 또 가면 돼요. 메투스 이건 대체 왜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자, 원숭이가 또 가서 또 주도록 합시다. 음식을 준다. 자, 이번에 좀 빠르게 줘볼게요. 자, 에메랄드 보석도 줍니다.
자, 수제 붕대, 어허, 포션. 별로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자, 인벤저 조금 정리해야겠네요. 인벤 살짝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으기 누르면요, 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모아주면 훨씬 편하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인벤토리 생기고, 다시 한번 음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또 주겠습니다. 스톤인프의 단지, 날개, 응, 날개, 채, 응, 안 좋아. 무슬모, 무슬모, 무슬모.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자, 채, 아, 이거 아니고요. 깜짝이야. 온천 모자. 초대장, 초대장. 자, 다시 또 주고, 주고. 미끼 박스. 수제 붕대. 배가 부르네요. 자, 다음 지점도 갑시다. 원숭이가 한 네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리. 네 마리 맞네요. 다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가? 네 마리 정도 되네요. 자, 계속 줘보겠습니다. 키아 던전. 자. 자, 홍상민이 어서오세요. 오늘 무영의, 아, 무영님이세요? 홍상민님이? 아, 몰랐지. 자, 또다시, 아이템별로 모으기 누르고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 자. 자, 아이템을 모으기 누르고 자리 생기면 다시 한번 두고요. 자, 음식을 또 줘보겠습니다. 자,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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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음식 거의 떨어져 가니? 아, 거의, 다음 원숭이 때 거의 끝나겠네요. 자, 포션, 포션. 책을 많이 주네, 책을. 정말 의미 없지만 또 이거 주네요. 배꼴, 오케이, 배가 부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줍시다. 정리 한번 하고, 인벤토리 한번 넣고. 자, 다음 마지막 원숭이한테, 마지막 원숭이한테 가서 음식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음식을 준다. 버터 비스킷 계속 주겠습니다. 메투스, 메투스. 자, 노래 바꿔주고. 키아 던전. 키아 상급 하드를 요즘에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던전. 마스 상급에서 헤라운드 머리뼈 200만원 정도 하죠. 자, 다 줬습니다. 다 줬고요. 한번 이제 검수를 해볼까요? 자, 비스킷을 줘서요. 제가 비스킷 한 6만원어치 정도 산 것 같은데 비스킷을 줘서 이 정도 아이템이 나왔고요. 먼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상자, 그 알비 던전, 아, 상자를 먼저 위주로 까보겠습니다. 자, 미끼 박스는 대연아씨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먼저 먼저 바리 던전부터 열게요. 바리 던전 열고요. 자, 바리 던전에서 바리 하급 나왔고요. 이런 건 버려주세요. 어차피 풀라브로에 살 수 있습니다. 마스 던전, 마스 하급 버려주시고, 네, 키아 던전, 키아 하급, 키아 하급, 키아 하급. 자, 마스 던전, 마스 상급 나왔네요. 아, 좋아요. 자, 마스 상급 나왔고요. 또 어디죠? 라비 던전. 라비 던전에서는 라비 하급이 나왔네요. 라비 하급 나왔고요. 다시 또 다른 박스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저한테 알비 던전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알비 던전 박스이면은, 와, 알비 상급 나왔어요. 알비 상급 보세요. 자, 해볼게요. 계속. 자, 알비 상급. 어허.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알비 중급 상급. 자, 알비 상급이 하나가 떴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자. 자, 이게 알비 상급 하나 떴고요. 이 나머지 마스 상급 떴습니다. 일단 제일 쓸만한 건 이 중에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 상급, 알비 상급. 나머지 것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빛난 하운드 스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지만, 빛난 하운드 스톤이라든가 뭐 잡다한테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 제일 좋은 건 역시 지금 보시면은 알비 상급, 마스 상급인데, 이거를 여기 현재 경매장에서 얼마에 하느냐. 자, 현재 경매, 이제 알비 상급 통행증은 거래가 됩니다. 자, 알비 상급 보세요, 여러분. 9만원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7만원에 샀거든요, 알비 상급을요. 지금 9만원 올랐습니다. 경매장에서 9만원에 팔리고 있고요. 자, 마스 상급은요, 얼마죠? 9만원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얼마죠? 두 장 해가지고, 18만원이죠. 자, 18만원이고요. 제가 비스킷 사는데 한 6만원, 7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1만 골드가 순이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잡타 아이템들을 여러분 쓰셔도 되고 팔아도 돼요. 자, 이건 정말 좋은 게 지금 여러분들 뭐 내구력도 하나도 안 들고, 내구도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내구도도 안 들고 굉장히 간편하게 하면서 채널을 돌면서 순식간에 상급 던전 통행증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통행증 5,000원. 근데 이제 프리시즌은 공짜고요. 그러면 한 11만원 정도를 한 채널당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운이 좋으면 더 좋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초보자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 온천 여행, 온천 원숭이 통행증 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